이경 씨는 이제 네. 누구한테든지 아, 내가 코딩 가르쳐 줄까 할수 있는 사람이 벌써 되신 거예요. 설렌다. 우리 배웠던 콜랩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콜랩은 이제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노트북에서도 바로 웹사이트로 연결하면 되고 네. 하다못해 태블릿 컴퓨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이 배우실 파이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 모아놨습니다. 파일 하나로 되어 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 링크만 드리면 바로 접속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네. 바로 이 파일을 억세스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요거를 카피해서 네. 여러분 컴퓨터에서 쉽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쉬운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썬에 대한 몇 편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편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콜랩에 연결해야 되겠죠. 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면은 커넥트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이 구글에서 네. 내가 쓸 컴퓨터를 할당받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까만색 바가 또 떴네요. 커넥트 누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램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받았고 디스크도 할당받았습니다. 지금 오, 여기 신기하다. 오른쪽 꼭대기 가서 보시면 이제 야, 나오죠. 제 컴퓨터 사양과 상관없이 사양과 상관없이 GPU까지 오 이제 할당 받았다. 보경 씨한테 할당해 줍니다. 자, 그럼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네. 뭐 교수님 정보도 있고요. 네, 파이썬 기초. 그다음에 우리 공식 네. 사이트 정보도 있고요. 네, 첫 번째 두 줄은 그렇게 기본 내용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여기 정리돼 있고요. 1편, 파이썬 소개가 오늘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콜랩이 우리가 쓸 파이썬에 알맞는 버전을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구글 콜랩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마치 프린트기 사면, 그러니까 테스트 인쇄하는 것처럼 테스트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좀 그렇게 이것도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돼요. 아, 근데 알려주시니까 이제 요거는 편안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어떤 언어냐. 네, 궁금해요. 파이썬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죠? 이게 91년에 귀도 반 로썸이라는 그 네덜란드 분이 있어요. 오, 네덜란드 분이시군요. 네,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요.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휴가 때뭘 할까 그러다가 휴가 때 쉬어야지. 이분이 쉬는 방법이 네. 회사에서 시킨 일 말고 내가 취미로 언어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 그러고서 와우. 쉬는 동안에 취미로 만드셨대요. 취미로 만드신 언어가 근데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입에 네. 네, 오르내리락 하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지금은 이제 구글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반 이상이 이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언어인가요, 그럼? 컴퓨터 그렇습니다. 언어인가요? 컴퓨터 언어입니다. 아, 일단 그것부터 개념 잡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배우기 쉽고 하이레벨 언어, 네.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식으로 짧게 얘기해줘도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서 컴퓨터한테 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네요. 몇 네. 마디만 해도 충분히 예, 알아듣는? 그렇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써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에 반대되는 언어는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해요. 컴퓨터가 쓰는 원래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직접 알아듣는 언어에 가까운 언어를 이제 저급 언어라고 하는데, 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C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뭔지 몰라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굳이 배우실 필요 없고요. 네. 대학교 1학년들 처음 컴퓨터 배울 때,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배우기 좋겠죠. 왜냐하면 배우기 그렇죠. 쉽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에 쓸수 있고, 그래서 네. 다양한 또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특히 미국의 명문 대학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도 가장 많이 입문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네.
그럼 파이썬은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저도 알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알아두면은 뭐 컴퓨터와 친해지는데 또 우리가 인공지능 코딩을 하는 데는 아주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파이썬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08년에 만든 파이썬 3라는 겁니다. 아, 2008년 파이썬 예. 3? 예, 그것 꽤 오래됐는데도 네. 아직도 그 이전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 3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신의 언어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설렙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제일 처음 이제 한 줄을 프로그램을 쓸 때는 네. Hello World 하고 저기 컴퓨터가 월드에다가 네. 세상에다 말해주는 언어를 씁니다. 세상아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귀엽다. 예, 그거를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걸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첫 줄이 있는데요. 아, 네.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요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프린트 지금 보이는 이거. 네. 프린트 가로 열고 그다음에 따옴표를 네. 하고. 네, 따옴표. 따옴표 한다는 말은 내가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따옴표는 내가 말을 한다는 뜻. 네.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우리도 우리가 소설을 보면 네.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소설에 네. 그 화자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직접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네. 거를 얘기할 때 따옴표를 쓰잖아요. 네. 그 컴퓨터 언어에서는 따옴표는 무슨 뜻으로 쓰느냐 하면은 이게 컴퓨터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문자 그거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거 보경 씨가 돌려보세요. 오, 여기. 떨려요? 자, 저 거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 하면 예, 컴퓨터가 지금 말한 거예요? 예, 말한 겁니다. 헬로 월드? 예, 혹은 네. 한글도 말해줍니다. 안녕. 예, 두 번째 줄은 똑똑하다. 안녕이라고 말해라 그런 네. 뜻입니다. 아, 프린트 헬로 월드, 프린트 안녕 따옴표로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예, 헬로 월드를 프린트했죠? 네.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게 뭐 저기 우리가 잘 아는 영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린트 해라. 근데 뭐를 프린트 하냐? 헬로 네. 월드라는 문자를 프린트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 좋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은 거의 네. 똑같은데 묘하게 내가 썼던 명령 뒤에 네. 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네. 그 뒤에 say hello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혹은 그 위에 있는 줄은 네. 코멘트라고 합니다. 주석, 우리말로 주석을 달아놓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해시태그 뒤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을 시킨 건지 내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오래가 안 되면. 기억에 단초를 심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아직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네모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 프로그램을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아, 괜찮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줄 바꿈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네. 더블 코트. 네. 이중 따옴표 안에 있으면은 그냥 한 줄에다 다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삼중 따옴표를 씁니다. 따옴표. 네, 그러니까 따옴표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쓰는 거죠. 네. 한번 그 다음 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어떻게 되나? 네. 아,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멀티플 줄 바꿔서 라인즈. 아, 그러니까 줄 바꿔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네. 삼중 따옴표. 네. 따옴표. 그렇습니다. 세 개를 네. 해라는 거죠. 네. 이제 네. 따옴표에도 우리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네. 그 두 개의 줄이 내려가는 큰 따옴표, 네. 작은 따옴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한번 그것도 시행해 보시겠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요? 네. 헬로 월드 끝. 쌍따옴표.
따옴표를 쓰든 네. 하나의 따옴표를 쓰든 차이가 없다. 네, 그런 기억? 것이 차이가 있는 네. 컴퓨터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워낙 아니다. 쉽게 하자고 그런 거 구별을 아~ 안 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여태까지 우리가 써본 거는 문자만 프린트해봤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실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취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자는 사실 숫자보다는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네, 숫자를 그렇습니다. 훨씬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따옴표가 없으면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아, 여기 파이썬에서도 그렇고요.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는 그냥 문자로 아, 생각을 문자로?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숫자 중에도 또 소수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수학 배울 때는 뭐 실수, 정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에, 컴퓨터는 무조건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 네. 없으면 정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명확하게 하는군요. 그럼 이것도 네. 한번 눌러보면 제가 눌러보면 또... 네, 나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맨 첫 번에 있는 40이란 숫자는 당연히 네. 정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숫자는 42.5 네. 이거는 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수 계산을 하는 중에 쓰는 소수점 이하가 없는 숫자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은 실수인 값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42.0. 네. 그래서 42만 쓰지 않고 네. 뒤에다가 점을 찍고 0을 써주면 그거는 네. 이제 실수로 취급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42, 42.5, 40.0. 예. 40이나 42.0은 같은 건가요? 아, 크기는 같은데 네. 예, 계산 방법은 조금 컴퓨터 안에서 틀려집니다. 아, 이걸 다 인식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수인 경우에는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방법이 정수로 저장을 하고요. 네. 실수인 경우에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이 크기를 앞정하는 부분 거기다가 10의 몇 승 이렇게 오. 익스포넨셜 부분을 이제 뒤에다 붙여서 부동소수점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요. 그렇죠. 표현은 다 이렇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TV 보느라고 TV의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오,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수는 중학교 수학 배울 때 X, Y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오, 네. Y는 X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함수를 얘기할 때 거기에 X라는 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갈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넣어두는 자리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네, 네. A, B라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건데요. 한번 네. 그다음 프로그램을 돌려보시죠. 오. 그래서 A equal 10. 네. 그 다음에 B equal, 근데 따옴표하고 10을 했잖아요. 문자. 문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일은 뭐냐면 A에다가는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놔라. 네. B에다가는 10이라는 문자를 넣어놔라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 A와 B를 프린트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A. A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10. 네. 그 다음에 B 대신 10이라고 써줬죠. 아. 오,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거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A는 10이고 B는 문자 10이다. 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리고 얘한테 시킨 거지. A랑 B를 프린트해라. 네네. 아.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혼동 많이 하는 수학과 학생들이 있는데요. 왜요? 왜 여기서 네. equal이 나오는데 네. A하고 어떻게 10이 equal 일 수 있냐. 그죠? 여기서 equal이라는 것은 네.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이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네. 변수, 네. 오오랏. 예,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게 나와요. A가 10이었는데요. 네. A를 프린트해라 그러니까 10을 프린트해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과에서 근데 네. A equal A plus 1 네. 이런 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A와 A 플러스 1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 A가 있던 자리에 네. A에 있는 내용에다가 네.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집어넣어 놔라. 아~ 그래서 A에다가 A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A에 원래 10이 있었는데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네. 11을 넣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는 A, 프린트 A 여기 네 번째 줄에도 프린트 A지만 네. 이렇게 나온 결과값은 10과 11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값이 네.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아 그래서 변수? 네. 변하는 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쉽다 쉽다. 요즘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그 문자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에 넣어놓은 숫자하고 네. 동시에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야,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 네, 난이도가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 다음 거를 일단 수행해 보면 압니다. 오. 그러니까 값은 A에 들어있는 값은 10이에요 하고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A가 자꾸 변할 거잖아요. 아까처럼 네. 10이 되고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A에 있는 내용을 그거에 대한 설명 부분하고 같이 아~ 어떻게 네. 보여주느냐 하는 문법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따옴표 앞에다가 F라는 숫자를 쓰고 F라는 문자? 아, 문자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The value of A is 여기 문자를 썼죠. 네.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은 curly bracket을 하고 네. 거기다가 A라는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 중괄호가 또 역할을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괄호를 네. 이용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네. 변수를 프린트해주는 게 아니라 변수에 들어있던 값을 프린트해주죠. 이 F라는 문자와 함께 중괄호를 사용해서 더 value of 이제 이걸 넣는다. 네네. value of A 예. is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책들을 보면은 이런 네. 거를 설명을 먼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한참 복잡해진 다음에 이제 예를 주는데요. 여러분이 못해. 컴퓨터 언어 배우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이 네. 어떻게 했나 예제 프로그램 보시고 맞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맞아요. 역으로 이런 하는 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와 또 숫자, 그냥 네. 숫자 그 자체도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번 시작해 보세요. 빨리 답을 보고 싶어. 네. 네. 아~ 네. 네. 중괄호 안에 아예 수식이 들어갔죠. 변수 네. A에다가 네. 플러스 5, 그러니까 네. A에 10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연산도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략 if를 배우면은 대충 끝납니다. if? 네, if는 뭐냐? 만약에?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네. 이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명령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컴퓨터 보고 이제 너도 머리 좀 써라 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럴 경우는 저렇게 경우의 네. 수를 다 입력해 놓고 네.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전 이 클릭할 때가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 이 variable이 변수란 뜻인가봐요. 변수죠. 네. 그렇죠. 변수가 변수 A는 5보다 큽니다 하는 거를 프린트한 거잖아요. 5보다 네. 이 원래 5보다 크지 않습니까? 안에 네.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자 이제 A에다가 5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if가 나옵니다. 만약 A가 5보다 크면 네. 변수 A는 5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네요. else 예, 예. 변수 A는 5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쓰라는 얘기인데 5는 5보다 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else 경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else에 해당하는 걸 판단해서 넣어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똑똑하다. 네. 좋다. 예.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좋아요. 네. 자, 이건 뭘까요? 어머.
아, 저 이거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가 B A 자리에 일단 5를 넣고 B에다가는 6이에요. 네. 만약에 A가 근데 이퀄이 두 여기서 번이 이퀄이 두 들어갔어요. 번은 같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네. 그럼 A가 5와 같으면 프린트 이 변수는 5라고 프린트해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B가 여기. 6과 같으면 네, 이렇게 also 6이라고 프린트해라라는 명령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죠? 네. 그 후에 그 예라는 후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아 만약 A가 6이라면 네. 변수 A는 6이다 라고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A가 5고 B가 6이라고 앞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값이 인쇄가 됐군요. 네네네. 네. 와.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차근차근 따라가게 돼요. 네. 다음 건또 뭐죠? 등호를 두번 쓰면 따르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알려주셨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지 않으면 네. 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느낌표 뒤에다가 equal을 씁니다. 느낌표 뒤에다가 equal을 쓴다. 네. 그리고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쓰듯이 크거나 쓰고 그 다음에 equal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적거나 같음 이거는 네. 이제 수학에서 쓰는 일반적인 컨벤션하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또한 가지가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 루프는 뭐냐면은 네. 같은 일을 여러 번 수행하는 거를 루프라고 그래요. 아, 루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프린트해라 네. 라는 일을 시킬 수가 그럼 있겠죠. 같은 일한 10번쯤 해야겠네요, 최소.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프린트해라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같은 일을? 이런 일 많이 네.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 내가 안 하고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루프가 꼭 필요하겠죠. 루프, 그렇네요. 반복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루프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샵도 보이고, 이거, 네. 오! 자, 이제 해석해 보세요. 대충 알수 있겠죠?네. X x in in range range 이 1부터 10까지의 레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네. X를 프린트해라. 프린트해라.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샵 해시태그 뒤에 있는 거는 예. 연산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넣어놓은 주석 같은 것들이고. 예. 그런데 이제 오. 파이썬 2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아. 드린 건데요. 네. 여러분은 아예 파이썬 3를 배우시니까 신경 쓸 네. 필요 아, 없고요. 그럼 교수님, 여기는 1부터 10까지의 레인지라고 줬는데, 1부터 9까지면 10은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맨 뒤에 있는 것은 뺍니다. 아, 그러면 9까지 보고 싶으면 10, 8까지 보고 싶으면 네. 9라고 적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 range 명령은 네. 이런 특정 범위의 숫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네. 조금 전에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이런 항목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거를 네. 이제 괄호 안에 넣고 이거대로 해봐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네. 리스트라는 걸 배우면 하게 되고요. 다음에 또 배울 게 남아 있군요. 네, 나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어쨌든 끝낼까 봐 걱정했네. 그래서 마지막 명령만 한번 돌려보죠. 네, 명령해 보겠습니다. 아까 루프는 내가 설명 안 해줬는데도 저기 보경 씨가 알아서 다 해석했어요, 그죠? 예, 참. AI는 내 친구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네,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제 천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이것은 1에서 10까지의 레인지에서, 그죠? 네.
ACC는 뭐냐면 이게 어큐뮬레이터라는 겁니다. 아~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네. 계속 더 해보자 아~ 이런 얘기죠. 축적을 시켜보자. 네, 그다음에 더하기 이퀄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건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 기존에 ACC에 있던 거에다가 X를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 더하기 이퀄을 넣으면 네, 알겠습니다. 더하기 이퀄은 앞에 있는 애에다가 뒤에 있는 애를 더해서 앞에 있는 애 자리에다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와, 근데 더하기 이퀄만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구구절절 안 시켜도 그렇죠. 편리하죠.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그 결과를 아까 F 커맨드를 이용해서 네. 네, 그 X를 더하니까 아, 여태까지 나온 거를 전부 다 더한 것은 네. 얼마다? 그것은 accumulator ACC에 들어있잖아요. 아, 그렇죠. ACC를 우리가 얘기했죠. 네, 10개를 루프를 돌리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합은 아... ACC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네. 돌려본 아, 결과를 여기... 이제 볼까요? 네, 밑에 있는. 이게 더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Sum? 썸이죠. 아, 그렇죠. 파이널 썸.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네, 이제 첫 번째 루프에서는 0이 들어 있었는데 ACC에다가 네. 1을 더했으니까 네. 현재까지는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1을 하니까 1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서는 하나씩, 2를 그렇죠. 더 더해 줬죠. 그랬으니까 네. ACC에 1이 있었는데 2를 더했으니까 3이 됐고. 그렇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쭉 이제 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에서부터 9까지 네. 더해졌죠? 네. 그러니까 최종 합은 1에서 9까지 합이 45가 나왔다. 네. 하고 야. 이렇게 답을 말해준 겁니다. 야, 과정도 다 같이 보고 결과까지. 네. 이것만 잘 제가 하면 물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제 미래의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줄 때 이거 하나씩 같이 보면서 해도 그렇죠.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학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네. 코딩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보경 씨는 이제 네. 누구한테든지 아, 내가 코딩 가르쳐줄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되신 거예요. 설렌다.